눌러서 일단 드리프트 하는 것이고요. 드리프트가 생각보다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네요. 일단은 연타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부스터 안 모일 때, 그러니까 부스터 안 모일 시절에 부스터가 잘안 모일 시절에 많이 썼던 드리프트인데, 지금 현재는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솔직히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죠. 예.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커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너가 있는 곳에서, 네. 코너라든가, 일자 구간에서 부스터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드리프트입니다. 왜냐? 보통 이제 일자 구간이나 코너가 있는 구간에서 드리프트를 한다 칠게요. 일자 구간에서 만약에 드리프트를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꼬라박습니다. 그대로 꼬라박으면서 그러면요, 라바 네, 기획이 돼요. 잡으십시오. 일단 연타 드리프트는 부스터가 잘안 모일 시절에 썼었고, 두 번째 커팅 드리프트가 없을 때요. 여기 일자 구간 가는데 드리프트 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꼬라박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자 구간에서 부스터를 모아라고 이제 가면서 드리프트 했다가 다시 차를 딱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차가 안 바꿔 갑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더. 일자 구간에서 만약에 커팅 드리프트 안 한다. 그러면 부스터 모으다가 그대로 이렇게 꼬라박습니다. 근데 일자 구간에서 드리프트를 한다. 커팅을 한다. 그러면 드리프트 했다가 다시 차를 이렇게 원상 복귀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게이지를 채우면서 부스터를 생기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카트라이더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요. 커팅 드리프트를 할줄 모르면은 카트라이더 접어야 돼요, 일단. 왜냐? 일단 카트라이더 맵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막 꼬불꼬불하고 진짜 솔라같이 생겼잖아요. 진짜 오징어같이. 맨날 커팅할 줄 오징어 암. 다리같이 생겼고, 커팅할 진짜 줄 암. 맵이 복잡한 맵들이 많잖아요. 그쵸? 커팅할 줄 암. 그리고 이렇게 또 쉬운 맵에서도 드리프트 안 한다고 간다고 쳐도 남들은 다 드리프트 하면서 커팅하면서 부스터 모아갖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팅 드리프트 못한다. 그럼 부스터 안 모으고 그냥 갑니다. 그럼 꼴찌예요. 그냥 리타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를 쓰면서 정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좋은 아이템을 써가면서 가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팅 드리프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팅 드리프트가 이제 코너라든가 일자 구간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카트라이더의 가장 중요한 드리프트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끌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끌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끌기입니다. 근데 왜 요즘에 끌기를 썼냐?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카트라이더 하면서 끌기를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카트라이더 하면서 끌기를 쓰는 줄 알아요? 도둑이? 끌면요. 속도가 올라가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커팅하거나 쇼풀하고 그냥 끊었거든요. 드리프트를 끊었는데, 그때는 끌수록 속도가 내려갔어요. 감속이 됐었는데, 지금은 끌면 끌수록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 말 그대로 실제로는 버그예요, 이게. 왜냐? 실제로는 여러분들 F1 레이싱이나 정말 그 진짜 카트라이더, 진짜 카트 레이싱에서는 자동차 경주에서는 드리프트 한다고 속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속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코너 구간에서 한 번에, 그냥 예를 들어서 긴 구간에서, 일단 악마님 11개까지, 11두상까지 고맙습니다. 예, 11두상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코너 구간에서 한 번에 끌면은 이제 한 번에 갈수 있잖아요. 예, 그 코너를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끌기를 쓰는 거예요.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도도 올라가면서 한 번에 코너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톡톡톡 하면서 끌면서 어느 정도 이제 코너가 지나갔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드리프트를 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톡톡이고 끌기입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맵을 끌기를 할수 있는 맵. 말 그대로 끌기는 쉬워요, 님들. 끌기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좀잘 그걸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 일단 키보드에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유, 키보드 참 이쁘다. 누구 키보드인지 모르겠는데 참 이쁘네. 키보드만 좋은 마음이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안 보여? 조명 때문에. 자.
됐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솔라 키보드고요. 일단 갑니다. 가는데 끌기는 뭐냐면요, 끌기는 말 그대로 드리프트하고 끄는 거예요. 톡톡톡 하면서 끌리죠. 계속 톡톡톡 누를수록 다시 지금 속도가 느려져서 이제 끌기가 멈췄는데 속도 안 보이잖아. 아, 속도는 어쩔 수 없고. 자, 드리프트 했습니다. 아, 잠깐만, 좀 속도 안 됐네요. 캠프 왜 우리 지금 끄는 거지? 아, 좀 하는데 조용히 좀 있어라. 자, 잘 보세요. 아, 속도를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하는데 좀.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드리프트 했습니다. 눌러져요. 그럼 계속 끌립니다. 계속 끌리죠? 누를수록 계속 끌리죠? 예, 네, 계속 끌립니다. 이게 이제 톡톡 있는 건데, 부스를 쓰면서 이제 끌리면은 이제 속도가 올라가요. 예.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 보세요. 일단 이제 타드리프트를 일단 부스를 모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끌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아씨. 고가에서 해야겠다. 고가에서 끌기를 한다. 갑니다. 끌리죠? 네,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가 끌기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가 끊길 것 같을 때 반대 방향 키 말고 드리프트 되고 있는 방향으로 방향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드리프트가 더 끌리겠죠?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여기 여기 누나 요맵에서 한카도 잘 돼요. 한카도 잘 되고요. 요맵에서 드리프트를 쉽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드리프트를 그냥 부스 없이 할게요. 이렇게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끌어져요. 계속 이렇게 끌어지는데 이게 드리프트 끊길 것 같을 때 이제 끄는 거거든요. 계속 눌러주면 이렇게 완전 차가 돌아가고요. 맞죠? 계속 누르면 차가 완전 돌아가죠. 자, 잘 보세요. 다시 드리프트 합니다. 드리프트 했어요. 자, 끊길 것 같을 때 이제 계속 끌어져요. 근데 쭉 눌러볼게요. 그러면 안쪽으로 완전 돌아가죠. 누르면 누를수록 더 돌아갑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 톡톡톡 하는 게 이 톡톡톡 이렇게 눌러주는 게 왜 톡톡톡 누르냐. 자, 끌기 똑같이 볼게요. 여기서 드리프트 했는데 톡톡톡 눌러주면서 끌어주죠. 끌어주는데 이걸 각도를 잡기 위해서 딱 이렇게 좀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향이 톡톡톡 누를수록 이제 오른쪽을 꺾이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끌립니다. 때문에 드리프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반대키를 잡는데, 그러면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키를 잡지 말고 드리프트가 되고 있는 쪽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드리프트가 더 끌리게 돼요. 예. 물론은 이제 차가 이제 드리프트 되다가 내가 분명히 이거를 눌렀는데도 왜 끌기가 안 되지? 테카님 말대로 난 끌기를 누르면 안 되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왠 줄 알아요? 이게 타이밍인 거고 차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프트가 지금 현재 그게 감이거든요. 감인데 이게 드리프트를 했을 때 확 꺾여 있을 때가 있어요. 차체가. 그때 이제 계속 톡톡톡 눌러주면 끌립니다. 근데 차가 이제 좀 드리프트가 끝날 것 같은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끝나고 딱 톡톡톡 누른다. 그러면 드리프트가 끝나요. 드리프트가 안 끌립니다. 안 끌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끌리는 타이밍에 탁탁 톡톡 눌러주면서 좀 계속 누르면서도 했다가 지금은 부스를 쓰면서 할 때는요 계속 좀 눌러주면서 해야 돼요. 누르면서 톡톡톡 이렇게 예. 그렇게 해줘야지 드리프트가 계속 끌립니다. 톡톡이 좀 쉬워요 생각보다. 아니면 이렇게 눌러주면서 계속 끌어주죠. 이렇게 계속 끌리고 있죠.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톡톡.